경남 도민일보 주요 뉴스 빅맥입니다. 식자재 마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최근 지역 유통가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경남 도민일보 경제부 문정민 기자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정민 기자.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식자재 마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합니다. 네, 그렇네요. 경남 지역의 현황은 어떻나요? 올해 창원 마산 합포구에서만 네. 두 곳이 영업을 시작했고요. 네. 이 밖에도 함안, 밀양, 김해, 진주, 거제 등 경남 지역의 두루 분포에 영업 중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식자재 마트가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장점은 뭡니까? 가장 먼저 우선 싼 가격을 들 수 있고요. 네. 또 단체로 온 식재료 관련 제품. 네. 네. 소스, 네. 냉동식품, 네. 제철 먹을거리까지 다양한 구사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포장도 다양해서 대용량 포장부터 소량 제품까지 2, 3층 높이로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식자재 마트의 주요 타깃 소비층은 어떻게 되는가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주 고객층이고요. 네. 이 이유로는 아무래도 농축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네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영중무휴로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거나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하면 무료 배송도 해주고요. 이 밖에도 일반 소비자도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나 동네 슈퍼보다 식재료는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연중무휴에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했는데요. 네. 식자재 마트도 마트잖아요? 네. 근데 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를 받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상 시급 품목이나 규모, 운영 방식 등 식자재 마트가 사실 대형마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식자재 마트는 대형마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 기준에 포함되는 매장 면적이 네. 3,000제곱미터를 넘지 않고 네.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도 소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 반면에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해서 네. 입점, 영업시간 등을 제한받고 있는데요. 네. 월 2회 의무휴업, 24시간 영업금지 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식자재 마트는 마트가 아니니까 그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규제도 받지 않고. 네. 네. 아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일부 식자재 마트는 아예 전통시장 주변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네요.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소매점 운영 상인 처지에서는 당연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경쟁력이 워낙 뛰어난 데다가 네. 웬만한 공산품도 함께 판매하기 때문에 네. 시장이 겹칠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어쩔 보면은 법의 사각지점을 나름대로 좀 파고든 것 같은데 네. 경남만 겪는 문제가 당연히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다른 지역의 대응 사례가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대구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네. 대구시는 전통시장과 네. 그리고 삼성가를 보호하고자 전국 처음으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네. 이를 통해서 식자재 마트 등 중형마트 확산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네. 네, 이는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를 지정된 곳에 식자재 마트가 진입하려면 대형마트만큼 규제를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식자재 마트도 대형마트 정도로 간주를 한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영향력이 작지 않으니까. 네네. 네. 대형마트 입점으로 전통 상권이 괴멸한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게 짧게 잡아도 한 15년 정도 벌써 됐는데요. 네.
또 뭐 규제나 보호, 자생력, 경쟁력 이런 말이 반복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유통 기반이 어떤 제도나 어떤 소비자 의지 뭐 이런 정도로 손쓸수 없을 만큼 이미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에 문정민 기자한테 종종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경제부 문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참여가 왜 없는지 늘 궁금한 해피밀입니다. 오늘은 공지 하나 전하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서 주주, 독자, 후원회원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막걸리 한잔 하자는 자리인데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이 막걸리를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하니까는 신청을 받습니다. 안내 드릴게요. 2019년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장소는 창원시 마산하포구 오동동에 있는 웨딩 그랜덤입니다. 신청은 경남도민일보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방법이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남도민일보 총무부 055-250-0103 103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맥도날드 30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밤빰빰빰 맥도날드.